네, 안녕하세요. 배드민아주입니다. 여러분, 조명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조명을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명은 절대 출시되면 안 될 조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현재 대한민국엔 다양한 조명이 있죠. 특정 조명이 인기를 끌면 카피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명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조명이에요.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 사진과 영상 더 작고 더 가벼우며 무게 광량 무엇보다 다른 조명보다 더 저렴해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윤테크의 차세대 조명인 파이브레이 F100입니다. 이 녀석들이에요. 멋지죠? 특히 화이트 너무 예쁘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광량입니다. 깜깜하죠? 켜볼게요. 엄청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0W입니다. 이 작은 조명이 무려 100W예요. 미쳤죠? 파이브레이는 이 작고 가벼운 유형에 무려 100W라는 미친 광량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어디에도 무겁고 고추장처럼 배터리, 전기 코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궁극의 광량과 궁극의 휴대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세대 조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건데 파이브레이의 압도적 광량부터 기능, 디자인, 배터리 타임, 스페셜 이펙트, 놀라운 활용성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속는 셈 치고 끝까지 봐보세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 네, 그걸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의 조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파이브레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파이브레이의 외형과 디자인입니다. 보통 조명하면 네모난 형태잖아요. 하지만 파이브레이는 긴 직사각형 형태의 조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난나이트 프로젝션과 풀컬러 튜브 LED 파보 튜브가 하나로 합쳐졌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외관만 합쳐진 거냐? 아니죠. 기능도 사기입니다. 조금 해보여드릴게요. 파이브레이 컬러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입니다. 무게도 엄청 가벼워요. 특히 화이트를 봐주세요. 아, 너무 예쁘죠? 이건 조명이 아니라 현대 모더니즘에 기반한 예술품 같아요. 저는 무조건 화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두 개 사용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외관을 설명드릴게요. 파이브레이는 완벽한 보관과 이동을 위한 전용 케이스가 동봉됩니다. 전면에는 LED와 부드러운 빛을 위한 디퓨저가 장착되며 하단에는 이건 넘어갈게요. 4분의 1G 나사산, 측면에는 전원 공급을 위한 USB-C 타입 단자와 상시 전원을 위한 어댑터 단자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입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아, 카드도 아니고 부품을 돌려먹네요. 어쨌든 두 번째, 광량입니다. 조명의 최고 미덕은 역시 광량입니다. 대광량이죠. 파이브레이는 이 작고 가벼운 외형 주제에 무려 100W예요. 켜볼게요. 100%죠? 100%로 표시되긴 하지만 현재 광량은 60W입니다. 하지만 여기 맥스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아! 엄청나죠? 서너 명 전시까지도 문제없을 거예요. 파이브레이는 2700에서 62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4000K에서 무려 100W의 대광량을 뿜어냅니다. 2700, 6200K에서의 광량은 약 60W이며 주광인 5600K에서도 약 70W 정도의 대광량입니다. 이 작고 가벼운 조명이 4000K에서는 100W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5600K에서도 약 70W 정도의 대광량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브레이는 풀컬러 LED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파이브레이는 사각형 대광량 조명과 긴 풀컬러 튜브 LED를 하나로 합친 조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파이브레이의 모드가 풀컬러 모드로 바뀝니다. 기존 풀컬러 튜브 조명처럼 사용해보세요. 사진, 영상 촬영 시 풀컬러 인물 촬영, 커버 댄스 영상에 사용해보세요. 즉 파이브레이 하나면 대광량 메인 조명과 필요시 풀컬러 튜브 조명을 하나의 조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거기에 고가의 튜브 조명에만 탑재되던 풀컬러 FS 효과까지 탑재됩니다. 아름답죠? 물론 풀컬러 LED 기능 자체는 당연히 기존 튜브 LED가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브레이는 대광량 조명, 풀컬러 조명, FS 효과까지 단 하나의 조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러면 다 못 파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파이브레이의 압도적 휴대성입니다. 파이브레이의 최대 단점은 압도적 대광량입니다. 하지만 대광량만큼 중요한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압도적 휴대성입니다. 여러분, 야외 촬영 시 조명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대광량 조명은 전원 공급이 없는 야외에서는 반드시 배터리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F타입 배터리 또는 V마운트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60W급 조명만 하더라도 970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며 평균 사용 시간은 고작 50분 정도예요. 파이브레이를 봐주세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0W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배터리 전원 케이블은 없습니다. 즉 파이브레이는 100W 대광량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터리 전원 코드 없이 야외 촬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야외 촬영이 맞는 모든 분들, 사진 작가님들, 영상 작가님들께는 정말 최고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건 이 압도적인 휴대성을 가진 파이브레이의 배터리 타임일 겁니다. 파이브레이는 10% 광량에서는 5시간, 25%에서는 2시간, 50% 광량에서는 1시간, 최대 광량인 100% 맥스에서는 약 31분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시죠? 아, 광량은 정말 최고인데 30분? 배터리 타임이 조금 아쉬운데? 그렇죠? 여기 측면을 봐주세요. USB-C 포트 보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에 외장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100W PD 배터리와 USB 케이블입니다. 100W급 PD 배터리와 케이블을 사용하면 맥스가 아닌 100%, 즉 60W 광량으로 더욱 오랜 시간 운영이 가능했어요. 테스트 결과 2만 암페어 100W PD 배터리로 약 50분, 파이브레이의 내장 배터리로 50분, 총 100분 광량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용량이 더 큰 PD 배터리가 있다면 더 오래 쓰겠죠? 그런데 나는 이 파이브레이를 휴대용 조명뿐만 아니라 지금 저처럼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이고 상시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떡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USB-C 포트 옆에 단자 하나 더 보이죠? 전원 어댑터입니다. 옵션으로 판매되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면 그때는 궁극의 100W급 상시 조명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스탠드예요. 하단은 튼튼한 발란스 303 스탠드, 중간에는 1호 RC라는 보레드를 장착해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탈부착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외에선 궁극의 100W급 휴대용 조명으로, 또 집이나 스튜디오에선 100W급 상시 조명으로, 이런 조명이 존재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문제는 가격이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파이브레이의 활용성이에요. 파이브레이는 별도의 배터리와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100W급 휴대용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촬영이 많은 사진 작가분들께 효율적일 거예요. 야외, 특히 야간 촬영이 최고겠죠. 이런 경우 조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ISO를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발생하겠죠. 파이브레이를 켜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동일한 셔터 스피드, 조리개에서도 이 정도 차이예요. 노이즈 하나도 없죠? 한번 순간 감각 비교해보세요. 광량 충분할 겁니다. 거기에 압도적인 휴대성까지. 물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최고인데 슬로우 모션이에요. 슬로우 모션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셔터 스피드 때문에 노출이 어두워지고 노이즈 때문에 고민이실 거예요. 소니 FX6로 촬영한 4K 슬로우예요. ISO는 12800입니다. 노이즈가 자글자글하죠? 파이브레이를 켜볼게요. 깔끔하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버 노출이었어요. 최소한의 부피 항목의 인원으로도 완벽한 야간 슬로우 모션이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소니 FX6, 로닌 RS3 프로, 파이브레이를 하나로 합쳐 촬영한 건데 어떻게 짐벌과 조명을 합쳤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또 지금 영상처럼 스튜디오 또는 집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촬영할 때 최소한의 부피, 압도적인 광량으로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워낙 가벼워서 티스탠드에도 장착이 용이한데 헤어라이트로 사용해보세요. 긴 직사각형 유형으로 아름다운 헤어라이팅이 가능합니다. 또 백라이팅입니다. 인물 백라이팅으로도 제격이에요. 하지만 파이브레이의 진정한 장점은 이겁니다. 짐벌이에요. 놀랍죠? 오늘 리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DJI 로인 RS3 프로와 FX6 파이브레이를 하나로 합쳐 촬영하는 모습이에요. 짐벌 촬영의 혁신입니다. 과거 제가 촬영하던 모습이에요. 웃기죠? 조명이 작으니까 이렇게나마 촬영했지 100W급 조명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파이브레이는 100W 대광량으로 더욱 편한 짐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로우 앵글이 많은 커버댄스 영상을 촬영할 때 궁극의 조합일 겁니다. 긴 튜브 타입으로 인물의 전방위로 빛을 조사하며 눈높이와도 딱이에요. 파이브레이를 켜고 촬영한 쪽이 훨씬 밝습니다. 커버댄스 영상의 혁명입니다. 이번엔 지금 리빌3와 파이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중간에는 튼튼한 매직함을 연결했습니다. 물론 소니 유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크레인 M3, M2S, 스무스 5와 같은 스마트폰 짐벌과도 딱이에요. 파이브레이와 스마트폰 짐벌의 실전 운용 모습입니다. 미쳤죠? 그리고 지금 장면은 리빌3 측면 4분의 1G 나사산에 매직함을 연결하고 파이브레이를 장착한 겁니다. 로우 앵글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크레인 M3, M2S, 리빌3, DJI 로닌 RS2, RS3 프로 등 모든 짐벌을 사용하신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이브레이의 단점입니다. 파이브레이 어떠세요? 엄청나죠?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무조건 좋다는 광고가 아닌 단점도 솔직하게 리뷰하겠습니다. 파이브레이는 6개의 저소음 팬의 탑재로 소음은 정말 작아요. 하지만 맥스 상태가 되면 발열을 식히기 위해 약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는 무조건 맥스 상태로 조명 바로 옆에 카메라를 거치하고 촬영을 할 거다, 그런 분들께는 파이브레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파이브레이 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가볍고 밝고 다 좋은데 소프트박스나 반도어가 없잖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파이브레이 전용 소프트박스입니다. 파이브레이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전용 액세서리도 함께 출시되었어요. 반도어입니다.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소프트박스인데 어때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윤테크의 차세대 조명인 5A F100입니다. 5A는 현존하는 조명의 모든 장점을 하나로 합친 조명입니다.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처음에 제가 이 조명은 절대 출시되면 안 될 조명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보다 좋은 조명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한 시크릿 프로모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걸 보여드린다고. 5A 런칭 기념 레드미라주 단독 시크릿 프로모션, 5A 정가 279,000원에서 251,000원으로 시크릿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시크릿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예요. 5A에 대한 소감, 그리고 이 영상을 가능하다면 다양한 사진, 영상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 소개한 링크를 남겨주세요. 5A를 증정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2022년 마지막을 장식할 차세대 조명인 5A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